또 대방의 산소화를 또 시작해야지. 조금 더 기기개개하게, 복잡하게 기기개개하게 물기를 조절하고 여기 녹음이 다 돼요. 가급적이면 대화를 차지하세요. 자, 화면의 중심을 어디다 잡느냐. 이번엔 중심을 여기다 잡아. 여기다 한번 잡아야지. 그러면 녹음을 붓에 찍어서 접시에다 목 색깔을 봐야죠. 물기 좀 봐야죠. 이게 어떻게 되겠네. 조금 더 빼라. 좀 강하게 시작하려면 조금 먹을 진하게 묻혀. 이거 갖고 시작해. 천천히 천천히. 필촉이 가늘면서도 탄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게 신통하네, 이곳이. 보통 이 정도 기름은 흐물흐물해서 그리기가 힘들 텐데, 이상하게 이곳은 탄력이 있어요. 이곳이 길면서도 탄력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안 써서 그래. 안 써서. 아. 탁탁 꽂히는 맛이 있다고 하네. 그래도 이런 분 찾기가 힘들더라고. 어떻게요? 이런 분 찾기가 힘들더라고. 예. 이게 부시, 어디 부시예요?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뭐 하도 뭐 동생들이 준 것도 있고 한국을 배우던 동생들이 서울에서 준 것도 있고 뭐 그랬나 봐.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갔더니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요. 진하게 진하게 꼼꼼하게 나무를 슬슬 같이 곁에 그려가면서 나무를 곁에 가면서 소나무 또 이쯤 되면 또 산을 조금 더 연장시켜 나가다가 경쾌하게 때로는 묵직하게 변화를 주면서 여기는 경쾌한 부분 골짜기에 서로 들쑥날쑥 물리는 느낌은 분명하게 어정쩡하지 않게
그리고 그림이 너무 딱딱하게만 보이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적절히 심어줘야 되겠죠. 숲을 찍어줘야 되고 또 나무를 여기다가 뒤에다 먼 뒤에다가 조금 슬쩍 슬쩍 소나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먼 소나무는 10개 먼 소나무는 10개 이건 너무 요령없이 꽉 채우기만 했나. 소나무가 재미없어. 돌출. 가급적이면 주는 촘촘하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10개 풀어주고 이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